자료는 올 봄에 원자력 학회 총회에서 발표한 거를 기준으로 했고요. 근데 그 전에 체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퍼레이션 때문에 안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체코 원전의 성공 요인을 내기라면 슈에 첫 번째 슈에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어떤 열정과 존중하고 또 전체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원전이 그 API 전자백 처음으로 마케팅 한 2008년 3월입니다. 제가 API 전자백을 자료를 정리해갖고 핀란드에 2008년 2월 28일 날 나왔고 한 2박 3일 있었고요. 그때 제가 그전에는 영어를 한 번도 안 쓰는 경영혁신부장을 했어요. 근데 가서 제가 리더로 가서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밤에도 같이 붙어있고 그 좀 비사를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비즈니스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두 번 했거든요. 그걸 먼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란드 애들한테 영국 사람이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아담과 이브의 사진이 있고 저 분명히 영국 사람이라고 하더라. 저희 또 젠틀맨이니까 사과를 여자한테 줬다. 저 젠틀맨인 거 보니까 분명히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사람이 갔는데 저 분명히 프랑스 사람이다. 걔네들 루브다. 그러니까 알아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북조선 사람이 갔다고 그랬어요. 쟤네들 분명히 북조선 사람이야. 왜 그러냐는 느낌?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핀란드 애들이 다 자기네들 그런 농담 했다는 거야. 러시아한테. 핀란드는 러시아가 약간 저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때 그 핀란드가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APR-1400이 완공도 되기 전이었고 그런데 아주 진지했고 내가 너네들 우리를 왜 불렀냐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걔네들 영어를 쓰는 날 아니니까 그러더라고. 당신네들이 잘하는 루머를 들렸다는 거예요. 루머가 아니고 정확한 영어는 레프테이션이거든요. 명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억도 딱 나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핀란드 진출해서 보니까 유럽에 가려면 유럽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10년에 이제 기본 설계를 착수했고 이때 정부 과제를 했는데 사실 도와준 분이 있어요. 이럴 때 도와준 분이 있어서 EU APR-1400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UAE에 우리 원전을 수출할 때였고 한전이 그때 주도를 하고 있었고 한전 사장이 김쌍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프라마통이 그때 아레바가 상대자였는데 아레바가 EU APR-1400을 개발한다니까 우리를 공격한 거예요. 당신네들은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EU APR-1400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대답할 방법이 없으니까 와갖고 어떤 놈이 그걸 개발하고 있어 그래갖고 제가 이때 압력을 받았어요. 개발하지 말라고. 근데 한전이 모르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EU에 들어가려고 미국 브랜드가 AP1000이거든요. EU AP1000을 개발하고 있었고 일본도 EU APW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한전 사람은 누구도 서포트를 하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나중에 산업체계 일어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었고 그래서 EU 인증 기술 개발을 처음으로 했고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13년 정도에 숏리스트에 들어갔어요. 우리 그 핀란드에. 근데 여러분들도 들었겠지만 프랑스 EDF 아레바 프라마통 같은 회사인데 프라마통이 핀란드에 원전을 건설하는데 한 10년 정도 딜레이 되고 몇 배 증가했다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숏리스트로 우리랑
히다치랑이 선정이 됐는데 얘네들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두세 배로 늘어나니까 그 사업을 캔슬했어요. 그래서 아깝게도 저희가 한 그 15년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숏리스트에 거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었는데 실패를 했고 바로 그때 이제 저희가 핀란드로 갔습니다. 핀란드로 가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핀란드는 전력 산업 규모가 우리의 15%밖에 안 돼요. 우리 100기가인데 걔네들은 15기가예요. 근데 우리 1400짜리 가면 하나 떨어지면 그냥 전력 계통이 물론 유럽은 체코? 예, 체코. 핀란드. 예, 체코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코에 가서 보니까 체코가 우리는 작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체코에 사실은 그 14년도에 들어갔는데 16년도에 작은 지금 8은 EU APR 1000에 설계를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에 그 체코 정부가 모든 거에 유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프랑스가 잘할 것 같은데 프랑스는 리서비스만 했어요. 자기는 1600짜리인데 1200짜리를 개발하겠다. 우리는 16년부터 다 개발을 해서 작년 3월 달에 인증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개발한 EU APR 1400은 17년 10월 달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오리콘이 공론화할 때인데 여기 삼성아 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10월 초에 결론이 나는데 10월 15일 정도 우리 10월 1일 날 발표하겠어요. 원래 11월 1일 날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 EU와 협회한 거 좀 살려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대덕 특집이 됐고 그래서 APR 신고를 볼 때 공론화도 유리한 입장에 가게 됐습니다. 뭐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사실 체코는 우리 한수원이 계속 그 봉사단도 매년 파견했고 그 지역사회 축구들도 도와주고 정말로 친화력 있게 해왔고 뭐 22년 11월에 입찰서 제출했는데 체코가 다시 수정 계획을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기 짓는 건 어려우니까 내기 진다고 했고 그래서 이번에 내기가 2기가 됐는데 24조라고 됐잖아요. 그것도 아마 어느 뭐 인플루언서가 24조 너무 비싸다 그래갖고 뭐 단가까지 계산을 해서 아마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아요. 우리 원자력계 그래서 내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24조라는 얘기는 한수원이 원전을 뭐 신고리 오르고 밀친다 그러면 한수원 이사에 올리거든요. 내가 10조에 지겠다 그러면 그게 그 가격입니다. 10조를 다 여기 부산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시공사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오늘 저기 할 때 한 얼마나 될지 추정할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한수원 우리 코리아 팀에 할 때는 24주 중에서 얼마를 우리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쓰면서 독일을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됐고 보통 추정을 신문에 나온 거는 한 개 구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냥 서로 그냥 구조에서 쉽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주변 안 했고 그런데 구조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원전을 APR 1400 지금 두 개 짓는데 국내 10조에서 11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두 기가요. 그러면 거의 이건 1000메가와트지 않으니까 두 배 가까운 돈이다. 근데 그거는 또 UAE에서 할 때도 우리나라보다 거의 두 배 받았다. 그래서 그냥 추정은 뭐 돈 얘기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하여튼 내가 이 얘기를 다시 결론을 얘기하면 정말 한수원이라는 데가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뭐냐면 체코 팀장이 우리 선배님도 계시지만 한수원이라는 조직 중에서 8년은 이 자리를 맡았습니다. 이거 아주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게 있습니다. 체코 팀장이 제가 신고를 또 공론할 때 마지막 감성의 호소를 체코 팀장을 시켰거든요. 2017년에. 걔는 1년 전에 체코 팀장을 맡았고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프라하의 카를 대교에서 주말에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뜨냐. 우리 영국에 수출해갖고 런던 대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데이트할 기회를 뺐냐. 이런 감성의 호소로
젊은이들한테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사실 이 문화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의 기술은 유럽에서 왔잖아요. 뭐 미국과 유럽. 이 지금 에너지 기술이 어떻게 보면 다시 우리가 배워 우리가 가는 거고 또 저희가 최근에 10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중국하고 러시아가 분리돼 있고 우리랑 프랑스하고 미국이 싸웠는데 지금 유럽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경쟁력을 증명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전을 뭐 얼마나 질 거냐? 뭐 오늘 아침에 사실 방송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그 COP21에서는 3배를 세기가 진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 뭐 어린자가 600에서 1000기가 그러니까 원전을 600기가에서 1000기가를 쓸 건데 그 중에 반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진다고 떼놓고 그러면 300에서 500에서 그 중에서 3분의 1만 해도 100기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한국이 그렇게 이번 이 체포 수출이 그냥 단순한 2기, 4기의 의미가 아니고 역사적인 큰 의미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뭐 복잡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만 저는 몇 가지 데이터만 활용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2015년부터 파리협정 상승률이 2도 내로 하자 그리고 COP26에서 그 국가 우리 2021년 11월 달에 온실가스 목표 2030년까지 지금보다 40% 줄이자 또 지난해 말에 COP28에서 저희 원자발전을 3배 하자 또 최근에 집세공급가는 2035년까지 석탄발전 금지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결국은 원전을 전부 다 많이 쓸 거라는 건데 제가 참고로 한번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는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재생에너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IEA 국제원자력 에너지기구에 보면 탄소중립은 화석연료로부터 무탄소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무탄소 전원에 마지막에 무탄소 전원의 비율이 나오잖아요. 여기 높은 순으로는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보면 프랑스, 스위스, 여기 프랑스가 다 35% 이상 원전이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는 수력이 많은 나라입니다. 스위스나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덴마크, 독일, 이런들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많이 독일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최근에는 또 이상하게 우리 덴마크를 가더라고요. 뭐 핀란드 같은 데 갔으면 좋겠는데 덴마크를 가는데 덴마크하고 독일 보면 여기 보면 독일은 무탄소 전원 비율 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덴마크는 풍력이 많거든요. 54%인데 여기도 83%. 그 거의 뭐 덴마크는 원전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 이태리만 형편없고 한국은 아직은 원전 비율이 높지 않고 그 화석연료가 많고 이런 식입니다. 다음 걸 보면 더욱더 알 수 있어요. 이게 보면 빨간 게 22년이고 녹색이 2010년 데이터인데 여기 다들 2010년보다 22년이 증가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다 보면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태리, 덴마크입니다. 다 뭐냐면 재생에너지에 열심히 있는 나라죠. 여기 보면 산업용이나 주택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모범적인 국가 우리 핀란드하고 많이 사업을 했고 여기 제가 볼 때는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여기 보면 핀란드가
과거에 요게 화석 연료입니다. 근데 원자력을 이렇게 늘렸고, 최근 5킬 3호기 늘렸고, 또 수력, 바이오, 뭐 이래서 거의 96%에 가까운 무탄소를 벌써 잘 써냈어요. 그 여기 보면 50%가 원전이고, 태양광, 물론 뭐 약간 부분 태양광이 풍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그 탄소 중립은 꼭 가야 될 지구적 난제인데, 그게 무엇으로 하느냐는 그 나라의 상황에만 맞아야 된다. 우리가 원자력이 강점이, 오늘 세계에서 17일 최고인 걸 알았잖아요. 우리는 원자력을 주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재생에너지를 저는 포기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부도 뭐 재생에너지와 조합은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를 하겠다고 했고, 사실 그 공약은 제가 쓰긴 썼는데 아직 믹스를 하고 있죠. 3년 가까이 됐어요. 이 정부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론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1차 수급 계획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38년 우리도 무탄소 전환율이 70%까지 간답니다. 아주 괜찮은 계획이고요. 근데 보면 여기 재생에너지는 22년 대비 97기가가 증가하는 거고요. 현재 97기가가 증가하는 거고, 원전은 22년 대비 12기가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저기 22년 23기가였 거는 재생에너지. 근데 환경단체들은 자기네들 100기가 정도 늘리고 원전보다 더 10배 늘리는데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원래 또 한쪽에서 하니까 실제는 엄청나게 많이 늘리는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했고, 오히려 저번 그 10차 계획보다 11차 계획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재생에너지가 38년에 33% 뭐 이렇게, 원자력은 35% 뭐 비슷하게 간다고 했는데, 그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2023년에 이게 독일, 의회가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입니다. 여기 보면 100이 정도고, 재생에너지가 자기 수요보다 100 이상 되는, 현재 23년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나라는 36년 돼 있다면서, 36년에 여기가 100인데, 100이 이상 되는 이게 이 정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준 이유가 보면, 한국 36년에 태양광하고 풍력 양이 한 200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게 200테라와트가 되고, 독일도 이거 합치면 거의 200 정도입니다. 23년하고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럼 한번 독일을 볼까요? 이걸 실제 봐야 되는데, 이게 풍력하고 태양광입니다. 근데 자기네 거를 발전을 하면 이렇게 미스매치가 되는데, 이렇게 남 거나 저기 할 때는, 오늘 양수 발전 갔다 왔잖아요. 막 이럴 때는 펌핑을 해야 되고, 이때는 발전해야 되고, 좀 정신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수 발전을 하고 펌핑도 하고 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못 맞추면 여기 실선하고 갭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 고등색이 수출 수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23년이 우리나라 2030년하고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 이거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이런 수출 수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거기는, 우리는 단독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36년, 38년에 정말 암담합니다. 옛날에 뭐 이거리가 10년 앞을 생각하면 눈꼽이 없다 그러죠. 근데 제가 저번에 원자력 학회 할 때 전기 학회 사람들은 정말 오싹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갖고 있어요. 정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그때까지 살아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건데,
이거는 좀 어려운 건데, 하여튼 그냥 말로만 하면 원전 그 재생에너지를 30%를 공급하려면 재생에너지가 이용률이 15%라면 30%를 공급하려면 200%가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용률이 15%면. 원전은 이용률이 100%라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30%만 하면 200%가 있어야 되니까 뭐 낮에 엄청나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이제 모사하는 방법을 뭐, 이게 주간 모형을 개발하고 해갖고, 사실 뭐, 학생하고 제가 이번에 체코에 발표를 하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복잡한데, 요게 보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차이고, 하나를 말씀드리면, 겨울의 태양광 양이, 봄철의 태양광의 반밖에 안 됩니다. 봄에는 남고 전력을 안 쓰고 겨울에는 필요한데 태양광 양은 반밖에 안 돼요. 실제 발전량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봄에는 막 그 저장해 놔야 돼요. 부족할 때 여름에 쓰든지 뭐 가을에 저장해 놓고 겨울에 쓰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원자력 수소라는 게 정말로 다 궁합이 맞죠. 그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 수소가 이건 뭐 저기 분석한 거니까 그러면 복잡한 거니까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대 50 수소를 20%로 하고 사실 수소도 우리 그 전력에서 만들거나 수입하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비율은 뭐 나중에 생각하고 이게 우리 그 탄, 저희 문 정부에서도 그렇게 20%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대 50 쭉 50%까지 시나리오를 해서 계산을 한 거고, 여기 보면 두 선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봄철에 전력 수요인데, 이대로 하면 태양광이 풍력이, 재생에너지 50% 때 이렇게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을 수소로 생산하는 겁니다. 커서 안 보이는데, 지금. 보조가 안 보여요? 보조 쉬면 안 봐도 괜찮지.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아, 여기 보면 우이선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이선 이게 TV라서 왜 그게 안 찍히죠? 여기는 근데 하여튼 요 두 개 까만 선이 있잖아요. 원래 수요인데 수소를 봄에 많이 생산하고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는 태양광이 적게 됩니다. 이게 50%일 때고 이게 30%일 때는 50%, 40%, 30%. 30%일 때는 훨씬 그 재생에너지 30%일 때는 남는 게 적죠. 훨씬 관리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원전 비중은 이렇게 늘어나고 원전 비중이 적은 것보다 30%일 때 원전 비중이 50%일 때 이렇게 좋아집니다. 개념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결과적으로 보면, 배터리 필요량도 확 줄어들고요. 뭐, 투자비도 1,700조에서 1,062조 정도 줄고, 또, 발전 비용도 연간 발전 비용입니다. 지금 258조에서 184조로 줄고, 이거를 단가로 치면 지금 110원, 이게 언제 거냐면, 22년, 가격이거든요. 22년 가격 대비 144원이면 원전을 50% 가지면 그렇게 전력력을 많이 올리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전을 30%만 한다면 200원, 6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양수 발전 설비를 얼마나 했을 때하고 또 하나는 부하 추종을 하면 얼마나 원전 부하 추종을 하면 경제적인지는 계산한 거고 제가 뭐 이걸 우선 결과를 얘기를 하면 에너지 믹스는 물론 여기 우리 향안에서는 원전 적지지자입니다. 여기서도 뭐 타협을 하거나 뭐 우리 바람직한 방향을 찾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는 원전이 좋다 누구는 뭐 원전을 80% 하고
그거를 뭐 남으면은 아 참 제가 뒤에 잠깐만 여기서는 학계에서 하는 거라 그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는 제시를 많이 안 했는데 제가 다른 그림에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제시하냐면 원전 50% 원전이 많으면 아까 따졌잖아요. 근데 왜 원전 50% 이상을 안 했냐면 물론 부지 문제도 할 수 있지만 50%가 넘으면 봄철이나 겨울철이나 주말에 원전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그것도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는 배터리나 뭐 할 때 하여튼 50%가 적정하다고 50대 제작에서 30 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 하여튼 그 제가 여기서부터요. 우선은 이 믹스는 경제성, 에너지 안보, 부지, 수용성 다양한 면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안정적 무탄소를 원전 증가시키면 안정적인 백볼, 우리 백볼을 깔아놓는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원전의 50% 깔고 있으면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50% 줄어드는 거잖아요.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증가시키면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다. 근데 50% 이상하면 대통령이 부담이 된다. 수소발전하고 원자력발전은 아주 그 조화가 공합이 잘 맞는다. 그 양수설비 또 원전 부하추천도 확대해야 된다. 양수 같은 배터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이 부지도 많이 필요하고 이 계산상으로 치면 도저히 배터리 저희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사점은 우리는 전력계통은 환경이 독립계통이잖아요. 또 아까 데이터를 안 보여줬는데 태양광이 재생에너지에서 1위인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개인만 유리하게 태양광을 1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요즘 옛날에 한 문정부나 이런 사람들도 태양광은 어렵거든요.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더라? 그 자연에서 그 자연의 태양광 풍력을 이용하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사실은 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태양광은 어려운 거. 어렵고 다 어려운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저희에 맞는 전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 수소 생산이라든지 수소 발전 이런 것을 공급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된다. 또 원전 확대를 해서 부하추종이나 또 SMR 기술 개발 같은 게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나라 이렇게 복잡한데 적정 전원 구성비나 개통에 대한 거는 연구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이제까지는 정부가 하는 정책적으로만 따라가기 때문에 연구자들 별로 없고 연구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통에 맞는 거를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결론을 내리고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